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PT 검사에 대한 현장 실전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PT 검사에서 결함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실 수 있고 더욱이 골든 존트에 대한 영상으로서 실전에 유용한 정보들이오니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본 영상은 신규 배관들을 용접으로 연결해온 후 마지막으로 기존 배관과 연결하는 즉 골든 조인트 연결 작업을 위해 PT라고 흔히들 말하는 침투 탐상 검사를 위해 배관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붉은색의 침투액 스프레이를 표면에 골고루 분사시켜줍니다. 침투액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 사이사이로 스며들 수 있도록 분사 후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두께에서 중간 정도 용접을 진행한 후 결함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중간 PT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PT를 한번 해주는 이유는 용접을 모두 완료하고 PT를 진행해서 결함이 나오면 해당 조인트 전체를 모두 갈아내고 다시 용접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쯤 용접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용접을 잘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 PT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관 표면에 도포된 붉은색의 침투액을 깨끗이 닦아주는 과정입니다. 균열 사이에 스며든 침투액까지 씻겨 나가지 않도록 너무 새지 않게 표면에 있는 붉은색 침투액들을 모두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뿌려주는 것은 세척제 스프레이입니다. 좀 더 쉽게 붉은색 침투액을 닦아내기 위해서인데요. 더러워진 헝겊이나 차는 바로바로 교체해서 불순물이 배관 표면에 더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흰색의 현상액을 분사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도포된 현상액은 이미 균열 사이사이에 스며들었던 붉은색의 침투액들을 배관 표면으로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흰색의 현상액을 도포한 후 붉은색이 보이는 곳은 결함, 즉 균열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균열이 있나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런, 여기 붉은색 침투액들이 배관 표면으로 빨려 나온 것들이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균열 부위를 채우고 있던 붉은색의 침투액들이 흰색의 현상액에 의해 배관 표면으로 빨려 나온 것들을 의미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결함 부위는 다시 그라인더로 균열 부위를 깨끗이 제거한 후 다시 제대로 용접을 진행해야 하겠네요. 어떠셨나요? 이론으로 배웠던 것을 실제로 보니 이해가 더 쉬우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금 채널 공유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나눔 지식 채널인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